자, 오늘 이제 기본서 마지막 시간이죠. 임대차하고 민사특별법 오늘 끝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요약집 들어갑니다. 549페이지 보시면 618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해서 첫 번째 주의할 점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요.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낙선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이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죠. 의의 보시고 성실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라는 말이 나와요. 임차권은요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무엇도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 민법은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임차권은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인정하고요. 또 임차권은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도 없고 물권적 청구권도 없지만 등기하면 뭘 갖죠? 대항력을 갖고요. 등기하면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합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면 임대차에 성립해서 낙선계약이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고요. 2번 목적물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죠. 대표이자 한번 풀어볼까요?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예요. 왜냐하면 물건의 수수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은 요물계약인데 임대차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선계약이니까요.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을 임대하기 위해서 꼭 처분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처분권이 없더라도 타인 소유물에 관한 임대가 가능하고요. 답은 2번이죠.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 있다면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요. 4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하에도 물권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죠. 자 등기하면 물권으로서 성질 대항력 갖게 되고요. 등기하면 물권으로서 성질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되기 때문에 4번도 X고 5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협력 의무지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나오죠. 일단 최장기간 무제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핵심 판례는 뭐냐면 우리 민법의 과거에는 임대차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가지고요. 현재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이 삭제되어 있고 따라서 무제한이고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최단계 제한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최단기간이 제한되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기간의 연장에서 가 합의한 갱신 물론 가능하고요. A번 단기 임대차는 가입표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B번 토지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신 뭐가 나오냐면 묵시의 갱신이 나오죠. 일단 우리가 전세권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전세권의 경우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고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고요.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죠.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우리는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주택 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하잖아요. 자꾸 주택 임대차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 효력해서 1번 임대인의 무에서 첫째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또 2번 고장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선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임대인은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을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고장난 곳이 있으면 누가 고쳐줘야 되죠?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수선하기라면 그 계약은 유효해요. 다만 유효하실 것은 뭐냐면 대규모 수선은 뭐 지붕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는 대규모 수선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다만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측에 세 번째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네 번째 담보 책임도 부담하게 되고 핵심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세입자가 생명, 신체에 대한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방금 말씀드린 대규모 수선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2002년도 판례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원상복구 특약입니다. 중요한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상복구 특약의 의미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하면 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유치권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없고요.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필요비 유익비를 이유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판례는 뭐냐면 이런 문제죠.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재산, 신체에 대한 보호문은 없습니다. 다만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빌리는 것이니까 뭐가 돼요? 임대차인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인 여간방 주인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지만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1번 임차인의 권리가 나오는데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용법에 쫓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법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해지 당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4번 임차권의 대항력 또 나와 있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용상한 청구권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죠.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청구한다.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데 점유자는 언제 청구하냐면 목적물 반환 시 청구해요. 그래서 점유자는 반환할 때 청구하고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한 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 있냐면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청구권인데 자 임차인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부속시킨 물건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이때는 뭐로 가게 되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층 건물을 2층으로 뭐 하는 경우죠? 증축한 경우인데 증축한 건물은 누구가 돼요? 임대인 거가 되는데 다만 1층 건물 2층으로 증축한 것은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니까 무엇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뭘 청구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선 중요한 요건이 두 가지인 거죠.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뭐 되지 않아야 돼요?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부합되면 뭐로 가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니까요.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한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있죠?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 데 반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기억나시나요?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뭐냐면 토지 임차인이죠.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은요, 한번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뭐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하고요. 또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고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는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죠. 여기까지 무엇과 똑같냐면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사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죠? 보장하지 않죠? 따라서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잖아요. 이때도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굳이 뭐할 필요 없죠?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다 했는데, 요 부분이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임대차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요, 여기서 보통 사례를 구성하거나 답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요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 부속물 매수청구권 문제, 지상물 매수청구권 문제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560페이지 오시면 대표지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그러면 뭐 됐단 얘기죠? 부합됐단 얘기죠? 그럼 요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죠?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지문이면 알 수가 있고요.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부합하면 유익비로 가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문제로 오는 거죠. 2번 부속물 매수청구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켜나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된다는 요건은 무엇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건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왜요? 강행 규정이니까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왜요? 임의 규정이니까요.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앞뒤가 뒤바뀌겠죠. 오히려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맞죠? 필요비나 유익비는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죠.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5점.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 시. 답은 1번입니다.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부합됐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한 약증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상이 된다. X. 부합이 되면 뭐로 가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죠.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을 임차인에게 분류하더라도 유효하다. X죠.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 여간방의 서룻밤 장경을 말하고요. 물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4번은 X가 되고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 행사에 되므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죠. 1.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가. 후불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4번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는다면 증감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넘겨보시면 답원에서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법정 저당권. 그게 비본이고요. 만약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법정 질권이 됩니다. 4번 차임 지급 연체 계약이 해지인데 이익입니다. 이익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2번 임차물의 보관 의무에 가지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보관해야 되고요. 우측에 3번 무단 양도 전대가 금지가 되고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4번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요. 5번 임차인 여러 명의 경우에 그 의무는 연대에서 부담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대표지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답은 뭐죠? 2번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입니다. 일단 629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항 임차인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사례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경우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첫 번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뭐 해야지만 발생하죠? 유효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병에게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죠. 특히 이게 만약에 주택인 경우에는 이 병이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하더라도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질 않아요. 뭘 받아야 됩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전대에 대해서 병은 자신의 권리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첫째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죠. 병은 못 나가겠다라고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고요.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아직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죠. 그죠? 간단합니다. 정리해볼까요? 다시 한번.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면 첫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 전대가 무단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고요. 세 번째, 병은 자신의 권리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조심할 것은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동의를 얻은 경우죠. 동의를 얻은 경우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양도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하니까 병은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 을은 임대차 관계에서 뭐가 되겠어요? 벗어나겠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을을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전차인이라고 하는데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병의 권리는 반드시 작아야 하고요. 을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병이 갖게 되는 전차권도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을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냐면 을에게 요구할 수 있고요. 다만 병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기 때문에 의무는 을이 갑에게 직접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차임 등을 지급해야 될 의무는 법적으로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냐면 임대인에게 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병이 관행에 따라서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읽어볼까요?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은 568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이해가지고 임대인 보호를 위한 예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을에게 이미 차임을 지급했더라도 갑이 병에게 차임을 달라고 하면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예외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인의 전찰에 대한 해지 통고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죠. 을의 권리가 소멸되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 임대차가 존속기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갑을에게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해가지고 동의를 얻은 전차인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오는데 이 보증금 부분은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 충당할 것을 임차인이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는 못한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금에 관한 부분은 아예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67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의 종료가 나오고요. 종료 원인 해가지고 존속 기간에 만료가 나오고 2번 해지 통고에서 572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좀 은근히 중요한데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첫째,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어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 임차권이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지 통고 사유는 뭐냐면 약정 해지 사유죠. 약정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란 경우에도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인이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년 약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특약을 했냐면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약정 해지 사유를 미리 유보해 놨는데 진짜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 임차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죠. 또 만약에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약으로 정해놨다면 임차인 실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뭐 할 수 있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그때는 몇 개월이 지나면요? 한 달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6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해지 통고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좀 잘 내는 편이니까요. 이 세 가지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해가지고 해지 사유가 나오죠. 총 다섯 가지인데 가와 나는 임차인이 하는 해지고요. 다와 라는 임대인이 하는 해지인데 물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다와 라겠죠.
임차인이 임차권을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고요. 또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다. 그다음 종료 효과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대표 해제는 요 얘기죠.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파산 관제인이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해지 통과하면 6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에요. 뭐만 빼고요? 요거죠. 비용 상한 충고권에 관한 규정만 빼고 다 뭐죠?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